산골 마을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농사가 끝난 농한기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쉴 틈이 없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산골 사람들은 땔감을 장만하러 산으로 갑니다. 산에는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무척 힘든 계절입니다. 사람들이야 겨울이 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해 두었지만 초목이 사그라들어 버린 산에는 초식 동물들의 먹이가 많지 않습니다. 마을 근처에서는 산토끼랑 꿩들이 많이 보이고 오소리, 너구리, 담비, 족제비, 청설모, 다람쥐들도 있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노루랑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보입니다. 산골 마을은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로운 산터입니다. 겨울이 오면 산골 아이들의 학교길은 수도승들의 고행길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산골 아이들에게 이산저산 매섭게 불어오는 산골 바람은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이 되어 푸른 먹거리들이 없어지면 동물들은 땅속 뿌리를 캐먹거나 칡이나 쌀이 나무 줄기를 갉아먹어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난 밭에 몇 개씩 남아있는 무청이나 배추, 이파리는 아주 좋은 먹이입니다. 학교 길에 아이들과 노루가 만나는 장소도 산 언덕 부근 비탈밭입니다. 먹이를 찾느라 정신없던 노루가 아이들을 보고 놀라 내달립니다. 초식동물 노루는 순하기만 합니다. 송아지만한 덩치에도 고사리 손 아이들을 보고 경을 치듯이 놀라 달아납니다. 가난한 산골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귀합니다. 대대로 사냥을 해오던 사냥꾼 영감님은 산에 올무를 놓습니다. 대부분 산토끼가 잡히지만 가끔은 멧돼지나 노루와 고라니도 잡힙니다. 사냥감은 팔아서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데 쓰지만 한꺼번에 몇 마리씩 잡힐 때에는 동네 잔치를 벌리기도 합니다. 고기가 좀 질기고 산짐승 특유의 냄새도 있지만 산골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산골 마을의 고라니보다 노루가 더 많았습니다. 고라니는 물을 좋아해서 물사슴이라고도 합니다. 산골 마을은 물이 흔하지 않다 보니 고라니보다는 노루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라니와 노루는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김새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덩치입니다. 고라니는 좀 왜소하고 노루는 작은 송아지만큼 자랍니다. 성체를 같이 보고 비교한다면 구분이 되겠지만 어린 노루와 성체 고라니라면 크기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뿔의 유무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라니는 암수 모두 뿔이 없지만 수노루는 뿔이 있어 구분이 됩니다. 암노루는 뿔이 없으니 여전히 헛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 방법은 송곳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라니는 위턱에 송곳니가 있습니다. 수컷은 도깨비 이빨처럼 길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쉽게 보이지만 암컷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루 엉덩이에 하얀 털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계절별로 털색이 변합니다. 꼬리를 보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노루는 꼬리가 흔적만 보일 정도로 매우 짧아서 짧다는 비유를 할 때 노루 꼬리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라니는 유해조수가 되었습니다. 생태계 환경이 변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하여 먹이와 영역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마을까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라니들이 이렇게 논밭에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 산자락 근처 농지에는 고라니를 막는 울타리를 치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고라니의 선하기만한 눈빛을 보면 작물 피해가 좀 가더라도 울타리까지 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예쁘고 착하기만한 고라니와 동물 친구들이 산골 마을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